별일 아닌데 그렇게 소담씨 손목을 끌고 나가냐? 제 옷깃 이만큼도 잡을 일 있으면 너한테 허락할게. 누굴 좋아하면 유치하고 쪼잔해지는 것 같아. 찌질하고 질투심 쩔고. 저 이 회사에서 일해도 될까요?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와주면 돼. 새끼 손가락이 맞는 반지가 여성분 약지에 맞으면 천생 연분이래요. 아,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건데. 테라 씨도 이거 끼세요. 창립 기념이란다. 직원들 상호 간에 유대를 돈독하게 할 수 있을지. 워크샵 같은 거네요? 네, 워크샵. 멀쩡하다. 내가 이상한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걔네도 생각을 못했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엄마한테 인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 인력과 엄마가 지우셨어요? 응. 아니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네 심정이 한 달 전 엄마 심정이랑 똑같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 네가 엄마한테 말도 없이 통장에서 돈 다 빼갔을 때 엄마가 어땠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전화도 안 받고. 갚아드릴 테니까 인력과 돌려주세요. 넌 엄마가 꼭 빚쟁이인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하자. 엄니. 마음 좀 가라앉히고 집으로 와. 이성적인 사람들끼리 이성적으로 대화 좀 해보자. 진짜 끝날 것 같아. 완전히. 아. 또 지랄이야. 너 올해만 은주랑 헤어졌다고 한 게 몇 번째인 줄 아냐? 갈라설 거면 그냥 딱 깔끔하게 갈라서던가. 뭐 계절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헤어지고 다시 쳐 만나고. 내가 니들 깨졌을 때마다 수수한 돈만 다 합쳐도 강남에 빌딩 하나 샀겠다. 아니야. 진짜 이번에는 느낌이 틀려. 나 몰래 소개팅도 했단 말이야. 그럼 소개팅을 몰래 하지 허락받고 하냐? 그 새끼는! 차도 있었어. 차가 뭐가 중요해 임마. 넌 7년이나 사귀었잖아. 결혼이란 걸 하려면 7년이라는 시간보다 차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새끼 차 뭔데? 내가 고테라 차라도 빌려다 줘? 괜찮아, 뚜껑도 열려. 그리고 너 임마, 잡을 땐 딱 잡고 끝낼 거면 딱 끝내고 남자답게. 근데 너는 고테라랑 뭔 관계냐? 뭐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드세요. 아휴, 규민신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넓어진 것 같지? 어! 야, 일루코! 일루코 다 어디 갔어? 우리 엄마가 쓰러 가셨다. 어? 역시 기준이 어머니 화끈하시네. 이래도 또 집에 안 들어가면 다음에는 우리 집 밀어버리시겠다, 야.
어떻게 할 거야? 집에 좀 갔다 올게. 야, 오긴 오냐? 안 오면 구하러 와라. 아, 나 쟤네 엄마 무서운데. 꼭 살아 돌아와야 해. 첫 번째, 엄마가 추천한 여자 세 명하고 선을 본다. 아, 이성적으로 대화하자면서요. 엄마가 완벽한 스펙으로 엄선한 여자들하고 선을 보는 게 어땠어? 얼마나 이성적이야. 다음은요? 두 번째, 엄마의 전화를 받는다. 못 받을 경우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는 즉시 전화한다. 네, 그럼 뭐. 세 번째, 2개월 뒤에 복직한다. 네? 아니, 복직이라니요? 너 지금 휴직한 걸로 되어 있어. 3개월 휴직이니까 이제 두 달 남은 거고. 아이, 엄마!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해. 아니, 엄마는 제가 7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대하시네요. 엄만 널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예, 저도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엄마가 기뻐하는 게 좋았으니까. 근데 엄마는 제가 기뻐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분 같아요. 나중엔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다. 셋 중에 하나라도 못하겠다면 그냥 돌아가. 할게요. 자, 사인해. 변호사한테 공증받을 테니까. 아씨, 까짓거 눌러. 화재 경보기. 어? 야밤에 아파트 주민하면 다 깨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경찰로 하자. 사복경찰. 차기준 체포하러 온 거지. 어, 최명근 흥기문란죄. 아유, 빙시라 그거는 너지 씨. 어, 진짜 구하러 왔냐? 야, 왜 인력거 한 대뿐이야? 나머지는 시키는 대로 잘 하면 주신댄다. 뭐 시키셨는데? 진짜로? 와, 그럼 예쁜 여자들이랑 소개팅 시켜주시겠다는 거잖아. 야, 네 엄마 진짜 좋으신 어머니이시구나. 아유, 하여간 윤재새끼. 어쨌든 그러면 우리 2개월 안에 사업 쫑치는 거야? 미쳤냐?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인력거 세대 담보로 공증했다며. 2개월이면 인력거 10대는 살 수 있다. 두고 봐. 어떻게 해? 다 계획이 서 있다. 나중에 알려줄게. 난 늘 궁금해. 이 자식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S에서 나올 거지. 어? 슈퍼맨 가슴팍에 붙은 그 S 같은 거라고나 할까? 왜? 그 새끼도 서울대 나왔대? 그 새끼가 누군데? 있어, 그 은주랑 소개팅한 남자애. 아이씨. 어? 소개팅을 했다고, 은주 씨가? 아. 왜? 어, 아니야, 아니야. 야, 뭐 한두 번 헤어졌던 것도 아니고 별일 있겠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술을 퍼마시냐, 이씨. 모르겠어, 이번에는. 야, 야, 야. 얘 아까 그 자식은 차도 있다고 얼마나 징징거리는지 아냐? 새끼가 내가 언쟁 중이 될 수도 있겠어. 나 그거 몰라. 내가 조용히 쳐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10분마다 선수 교체. 차 없다고 쫄지 말자.
우리한테는 인력거가 있지 않냐. 홍대 벽화거리 행사에 귀업체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다들 벌써 나갔어? 그런 거 같은데요. 인력거도 한 대밖에 없고. 사장님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시네요. 뭐해? 아, 우리 직원들 캐리커처 그려요. 그 안내장에도 넣고 블로그에도 올리려고요. 아, 이거 딱 봐도 기준 씨네. 귀엽다. 맞아요. 외모도 그렇고 셋 다 개성이 뚜렷해서 특징 잡아 그리기 좋아요. 준욱 씨, 윤재 씨. 와, 진짜 똑같다. 그러네. 연애 스타일로 따지면은 사장님은 숙맥, 윤재는 날라리, 준욱 씨는 일편단심? 사장님은 숙맥이라기보다는 그냥 여자에 좀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닐걸? 남자들은 100이면 100 다 여자들한테 관심 있어. 여자를 대하는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특히 예쁜 여자들한테는. 개성이 다른 세 남자가 동시에 예쁜 여자를 봤을 때 각자의 반응은? 남자 1번. 오, 이쁘다. 공부 열심히 해서 얼른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 저런 여자랑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남자 2번. 예쁘다. 관심 없는 척 다른 데 보는 척하며 다 훑어본다. 심지어 패션 브랜드까지 파악하고 취향까지 체크한다. 남자 3번. 신경 쓰여서 게임에 집중할 수가 없네. 저기요. 네? 얼굴이 풀 묻었어요. 무슨 풀? 뷰티풀. 그냥 말 걸고 꼬신다. 아시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치? 예쁜 여자들한테는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이랑 소개팅할 때는 어떨까? 그때는요? 약간 좀... 네, 소담 전화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오셨어요? 재밌는 일 있으세요? 니네 우리 뒷담화했지? 예, 강윤재 씨 엄청 바람둥일 것 같다고요. 아이고, 그런 당연한 말씀을. 근데 왜 다 안에서 나오세요? 아니, 인력거 한 대밖에 없어서 나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게. 인력거 두 대 어디 있어? 아, 그거 어제 얘네... 두 대 손볼 때 있어가지고 맡겼어요, 어젯밤에. 언제 수리되는데요? 이번 주말에 홍대 벽화거리 이벤트 제가 신청했거든요. 그날 가져가려고 이 안내장도 새로 만드는 중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선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선정됐어요. 와. 꽤 괜찮은 행사라 꼭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말? 네.
아니 당연히 가야죠. 가야죠. 고마워요 서담 씨. 이런 것도 신청해 주시고. 하루 이틀이면은 아마 술이 끝날 거예요. 다행이다.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야 어떡하냐? 어? 훔쳐야지 뭐. 아 그걸 또 어떻게 훔치냐? 니네 엄마도 훔쳐가셨잖아. 어. 야 그렇게 따지면 똔똔이네. 몰래 가져가신 거를 다시 회수해 오는 거지. 야 훔치는 게 아니고 회수하는 걸로. 훔치는 거 아니고 회수하는 걸로. 내일 어때? 우리 내일 쉬는 날이라며. 아니, 나 내일 소담 씨하고 영화 보기로 했는데. 어? 아 이 새끼 진도 좀 나가나 보네. 그렇지 뭐. 야 내일 모레 밤. 내일 모레 밤. 오케이. 아 애들 일 좀 줘야 되는데. 다음 달 투월장 확인됐나? 지금 일정 확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금을 이 초대권으로 받아오신 게 어마어마한 문제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돌아비기는 장대 똥 때리네. 이거 준주 고향 말 나오는 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지금 화가 난 것이 아니고요. 없는 살림에 인력과 팀 챙겨주는 것도 버거운데 결제 대금은 30%나 이 초대권을 받아오시면 도대체 뭘 어쩌잔 말씀이에요. 마트 상품권도 아니고 이런 시잘때기 없는 이런 쓸데없는 미수가 초대권을 받아오시면 이걸 갖다 팔 수도 없고 이 시래기통에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제레미 서튼 그 진주가 쓰는 이 스마트폰을 이 단순한 휴대폰이 아닌 이 예술적 도구로 승화시킨 디지털 아트의 귀재. 저는요 제레미 선생이 그린 도시 풍경화 말고요 조폐 공사가 그린 조선시대 이 문화가 더 보고 싶어요. 이왕이면 신사임당으로요. 진주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건가? 엄마야. 누나가 입금해. 배 사장님. 아, 바쁘세요? 아니요. 아유, 오 선생님 찾으시는데 바쁠 리가요. 괜찮으시면 잠깐만 도와주실래요? 아, 예. 아, 그럼요. 예. 그럼 저 먼저 가 있을게요. 오세요. 예. 뭐지? 뚜껑이 열렸다더니 맛이 간 건가? 일단 빨리 한번 가보세요. 방에 토룡기가 고장나서요. 쓰고 남은 흙을 이렇게 밟아줘야 하거든요. 그냥 우아하게 앉아서 도자기만 빚으시는 줄 알았는데 공방 일이 생각보다 힘쓸 일이 많군요. 그래서 알바를 구하는데 마음에 드는 알바가 구해지지도 않고. 괜찮으세요? 배틀이? 네? 왜 이렇게 미끄럽지? 아이 우리 오 선생이 너무 갸냘프셔서 이러다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제 손 잡으세요. 무지개 라이더스. 자 됐습니다. 저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네. 하나 오 마이 갓. 블로그에도 올려주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타시겠어요? 아니요. 저 누나 만나러 가는 중이었어요. 아, 누나라고 해도 되죠? 누구지?
나 알아요? 잘 모르지만 앞으로 더 알고 싶어요. 누나가 라이딩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제 꿈속에는 누나만 나왔어요. 아, 미칠 것 같아요. 저 지금 라이더 지원하러 가는 중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쪽이 아닌데. 그래요?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봐요. 네. 아 근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결혼은 아니시죠? 아 제가 그 남자친구 있는 거 어떻게 해보겠는데 결혼을 하셨다면 제가 좀 곤란해가지고. 아니 누나가 결혼을 하셨으면 내가 거기서 알바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너 뭐야? 어 보통 사무실 남자물이 이 정도인가요? 만만치 않은데요? 시큰만한 게 여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저 알아. 뭐야 혹시 남자친구? 사내 연애? 알았으면 꺼지라고. 뭐 이 정도는 예상했으니까. 나중에 봬요. 멋있네. 아 귀엽네. 귀엽긴 뭐가 귀여워. 안 되겠어. 너 앞으로 라이딩 나올 때 모자 쓰고 몸빼 바지 입어. 뭐? 아니 뭐 농촌 어디 봉사하러 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웃지 말고. 너 유치해. 웃지 말라니까. 그래서 본주 씨가 제안한 상품 기획이 차상품하고 차별성이 뭘까? 종신보험이 종신보험이 타 보험 대비 보험료가 고가이긴 하니까 기본 사망 보장의 유니버셜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중도 인출 횟수를 늘리면 아무래도 계약자 입장에선 부담도 좀 덜하고 유지율도 높아질 것 같아서요. 근데 중도 인출은 이미 타사 상품에도 다 있는 거고 횟수만 늘리는 게 새로운 상품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어? 난 기존 상품하고 별 차별성을 못 느끼겠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그다지. 저도 별로. 오랜만에 포식했어. 용선알매 칠순 잘 얻어먹었네. 맞아. 역시 비싼 데라 맛난 게 많구만. 아유 그려. 저기가 서울에서 제일로 비싼 데랴. 그리고 저리로 넘어가면 남대문도 있고. 할머니 남대문은 저쪽이고요. 저쪽으로 내려가면 동대문이에요. 아 저건물 보이시죠? 저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S그룹. S그룹? 저것이? 준욱이가 저기 다니는 거예요? 오메 건물도 그냥 띠까 번쩍하니 참말로 좋구먼. 아이고 준욱이 출세했다 출세했어. 온 김에 우리 준욱이 얼굴 한번 보고 가야 쓰겄네. 이제 출발할 건데요? 아이고 우리 손주한테 고속버스 끊어서 태워달라고 하면 돼요. 좋겠네. 그 잘난 손주하고 사진 한 장 다가와. 그려 얼른 가게. 그려 그려. 아, 할머니. 여보세요? 응? 준우가, 안 들리냐? 오미. 꺼져버렸네.
저기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손자가 여기서 일하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준욱이라고 해요. 네, 잠시만요. 뭐지? 아, 네, 태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준욱이에요. 아, 혹시 우리 할머니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아, 전화가 안 돼서요. 너 할머니 못 만났냐? 어머, 너 만난다고 누구 회사로 갔는데? 예? 우리 회사요? 사장님. 네. 경비 쓰신 거 영수증 좀 주실래요? 아, 영수증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지 세 개? 다섯 개 아니고요? 예? 네? 아, 아니요. 아, 아니. 이거는 제 개인 돈으로 산 거니까요? 이거는. 네. 그러게요. 여유만 되면 다 영수증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아휴. 괜찮아요. 아니, 소담 씨, 우리 내일 영화 뭐 볼래요? 제가 이거 예매할게요. 저 내일은 그냥 집에서 좀 쉬면 안 될까요? 밀린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쉬셔야죠. 감사합니다. 야, 기준아! 기준아, 기준아! 아, 너 혹시 아직 사원증 가지고 있냐? 사원증? 아. 몰라, 안 불렀으면 가방 있겠지, 왜? 있으면 좀 줘봐. 우리 할머니 지금 남한으로 S그룹 가셨대. 뭐? 아, 우리 할머니 나 S그룹 다니는 줄 아신단 말이야. 아, 진짜? 아, 예. 야, 그거 근데 그 사진하고 이름 어떡하냐? 아, 괜찮아. 우리 할머니 눈도 침침하시고 한국어도 잘 모르셔. 고맙다. 야, 양복은 입고 가야지. 아이씨. 할머니 오셨네요. 응? 준우가. 저 우리 할머니 아니신데요. 예. 우리 손주 아니에요. 20대 후반은 저분 분이 안 계신데. 할머니 혹시 손잡은 전화번호 모르세요? 저기 여기 있는데요. 난 잘 몰라요. 그냥 1번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배터리 떨어지셨구나. 제가 충전해드릴게요. 충전도 안 되시겠는데요? 저기 이리 줘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 화장실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유, 고마워요. 아, 저기요. 여기 혹시 할머니 한 분 계시지 않았나요? 여기 계셨는데 나가셨나? 알겠습니다. 근처에서 할머니 한 분 못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 네,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서 할머니 한 분 못 보셨어요? 할머니요? 저 조금 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온대야? 화장실에 갔을 때 퇴근해버렸나? 아이고,
화장실은 괜히 갔어. 그냥 참을 것을. 밖에 한번 나가볼까? 아이고, 그냥 집에 가야 쓰겄네. 저기, 여기 버스 정류장이 어디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야근하려면은 든든하게 먹어야죠. 먹고 싶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냥 간단한 거 먹을래요. 많이 먹으면 더부룩해서 힘들어요. 아, 할머니? 야, 누구? 아는 분이세요? 저녁 나중에 먹을게요. 아, 네. 할머니? 누구요? 아니냐? 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언제 올라오셨어요? 아까 낮에 왔다가 준욱이 좀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글쎄 준욱이가 꺼져버렸다. 네. 아이고, 우리 할머니 추우시죠? 손도 너무 차시네. 여기 어디 들어가요? 아직 저녁 식사 안 하셨죠? 아니요, 나 배 안 고파. 낮에 엄청 잘 먹어서.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제가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오, 그럴래? 아이고, 그래. 아유, 얼마나 계신 거예요? 집에 미치겠네, 어디 계신 거야? 신고해야 돼. 111 신고해야 돼. 은주야, 지금 네 전화 전화 받을 때가 안 돼. 111. 오빠, 나 지금 할머니 모시고 있어. 오시려면 전화라도 주시지. 얼마나 찾았는데요. 걱정했잖아. 아유, 은주가 단박에 알아보더라고. 아유, 예쁜 우리 손주 며느리. 그럼요. 내가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못하는 거야. 아유, 그래요. 어머, 이것이 저기 S 거시기 회사 직원이라는 증이지. 애매비 없이도 잘 컸어 내 새끼가. 아, 할머니. 진진은 드셨어? 예, 낮에 엄청 잘 먹었어. 진짜. 회사로 다시 들어간다고? 요새 신상품 개발하는 것 때문에 맨날 야근이야. 보험상품이라. 우리 할머니 보면 보험이라는 게 사망보장도 중요하지만 연금도 중요한 것 같아. 평균 수명도 늘었는데 노후에 연금이 나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망보장과 은퇴 후 연금? 나쁘지 않은데? 그래? 그쪽으로 생각해보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뭐 도와줄까? 에이, 오빠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 근데 종신보험에 대한 젊은 친구들 생각이 조금 궁금하긴 하다. 그러면
내가 설문조사 해볼까? 응? 아니야. 바쁜데 무슨.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해줄게. 가자. 응? 데려다줘서 고마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잠깐 들어왔다 갈래? 아니. 싫음 말고. 잘 가. 내일 뭐해? 아직 모르겠는데. 바다 보러 갈래? 가까운 데로. 인천이나 제부도도 좋고 평일이라 차도 안 막힐 것 같은데. 운전기사가 필요하시군요. 내가 필요할 때 와준다며. 내가 너 팍 부려먹을 거야. 내일 올게. 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소담 씨 내일 모레 쉬는 날 뭐 하세요? 별일 없으면 저랑 영화 한 편 또 보실래요? 또 워크숍해요?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여자의 예스와 노는 예스와 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때? 응? 이거 네 거지? 아, 세수하다 내가 빼놨나 보다. 오, 맨날 뭐 아니다 어쩌고 우겨싸통해. 남문에 남자 생겼냐? 아니, 우리 회사 창립 기념 반지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하나씩 다 돌렸어. 딱 봐도 커플링이구만 뭐. 야, 너희 사장이 너한테만 주기 뭐하니까 직원들한테 반지 다 돌린 거 아니야? 무슨 초콜릿이냐? 누가 반지를 그렇게 돌려. 부끄러우면 그럴 수도 있지. 귀엽다 귀여워. 서담 씨, 이 반지 말이에요. 기준이가 언제 줬어요? 회식 날 밤? 아니면 다음 날 아침? 회식 날 밤이요. 왜요? 아, 나 이런 자식이. 서담 씨, 이거 비밀인데요. 반지 세 개? 다섯 개 아니고요? 예? 아, 아니요. 아, 아니.
저기요. 네? 타실래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태워드린 건데요, 뭐. 왜 그냥 태워줘요? 네? 일 하시는 걸로? 네. 와! 소담 씨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저도 여자친구 없는데. 우리 상부상조 해볼까요? 좋아요. 내가 누굴 좋아해도 될까? 나랑은 너무 동떨어진 사람 같은데. 그냥 너무 다른 세계 사람 같은데. 빨래 새벽같이 하고 언제 했냐? 어? 그냥 일찍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서. 아참, 너 오늘 쉬는 날이랬지? 이거나 보러 가든가. 뭐야? 그 뭐 휴대폰으로 예술하는 사람들 뭐 전시회라 그러던데. 아, 제레미 서튼. 나도 휴대폰으로 그림 그리잖아. 완전 좋지. 니네 사장하고 데이트나 하든가. 아,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게. 간다. 갔다 와. 돈 많이 벌어 와. 나도 그러고 싶다. 다녀와, 여보. 여보세요. 소담 씨. 아,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오늘 별일 없으시면 문화 지원의 날 하실래요? 예? 괜찮은 표가 들어와서요. 아, 당연히 해야죠. 역시 문화 지원의 날이네요. 그럼 준비하시고 이따 봬요. 어디냐면은요? 아, 저기 그러지 마시고 준비하고 집에 계실래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예. 네. 모닝콜 합시다. 눈이 반짝 라라라라. 너와 이 청대 유튼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완벽해. 따르라 뚜라라따. 오늘 그녀와 첫 데이트.
짜증 노래 들고 귀찮은 로션도 꼼꼼히 발라주고 어떤 옷이 날 더 살려주지 입어보고 또 벗어보고 또 입어보고 자 이제 거리로 좀 자한가? 가볼까 눈부신 햇살이 노래하네 라라라라 너와 잡으면 어떡해요? 아, 너 주말에 못 쉰다며? 오늘이 쉬는 날이라니까 잡은 거 아니야? 아무튼 지금 안 돼요. 벌써부터 계약을 어길 셈이니? 알았어 그럼. 인력 거 두 대 지금 업체에 넘겨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엄마! 아... 이번 주말에 홍대 벽화거리 이벤트 제가 신청했거든요. 꽤 괜찮은 행사라 꼭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세요? 아, 저기 소담 씨 좀 어쩌죠? 제가 집에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힘들 것 같네요. 아, 집에 급한 일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예. 내일 봬요. 예. 죄송해요. 내일 봬요. 아까운데 누구랑 가지? 뭐 하세요? 시간 되시면 미술관 같이 가자고 하려고. 어, 미안. 나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그죠? 에이, 재밌게 노세요. 아? 여친 있는 사람은 좀 그렇고. 어, 왜? 저 뭐 하세요? 그게 왜 궁금해? 만약에 혹시 아주 심심하시면 오늘 저랑 미술관 가실래요?
이놈의 인기는 진짜. 앞면은 미술관, 뒷면은 바닷가. 커피만 달랑 마시고 30분 만에 일어나는 건 무효야. 같이 저녁 먹고 집에 데려다주고 엄마한테 보고해. 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책도 많이 보고 요새 전시에 좋은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자주 보러 다녀요. 예. 날씨도 좋은데 좀 걸을까요? 네. 기준아, 난데 너 오늘 그 소담이랑 영화 본다고 하지 않았냐? 맞선? 아, 어쩐지. 아, 얘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 그럼 어떻게 하냐? 나왔지. 아이, 야, 왔어. 끊어. 강윤자 씨. 오. 넌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왔어? 뭐가요? 평상시랑 똑같은데? 뻥이야. 와, 진짜 바로 후회가 되네. 그냥 딴 사람 부를걸. 아, 안 와요? 아, 미술 전공하셨구나. 네. 친구들이랑 아틀리에 만들었는데 한번 구경 오세요. 예. 아이고, 시간 좀 내서 미술관도 좀 오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요새 좀 너무 바빠서. 솔직히 말해봐요, 이런데 처음이죠? 맨날 클럽이 나가고. 내가 미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김홍도의 그 미인도 이런 작품 얼마나 좋아, 어? 제 남자가 취향이 아닌 여성과 소개팅을 했을 때 각자의 반응은? 안녕하세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 뭐 모델 거라고? 네, 얼굴 봐요. 아, 네. 저 번호가 네? 010. 아, 4264-8290. 연락 드릴게요. 아, 네. 남자 1번. 소개해준 친구를 원망한다. 그 새끼가 날 무시한 게 분명하다.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모델 거 나왔어요.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 아, 진짜요? 립스틱 색깔도 참 예쁘시고. 기준 씨, 제 스타일이세요. 저런, 감사합니다. 전화번호가 010?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네, 오늘부터 없어요. 그래도 번호는 있을 거 아니에요. 번호가 없어요. 남자 2번. 그래도 예의 바른 척 말도 걸어주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도 해주지만 연락처는 절대 안 준다. 오빤 이렇게 생각해. 모든 여자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 너 얼굴에 풀 묻었다. 네? 무슨 풀? 뷰티풀. 대박. 어? 그쪽도 김 묻었어요. 잘생김. 나갈까? 그럴까? 남자 3번. 안 가린다. 향 꼬신다.
나는 20대 열심히 사랑하지 못했나.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 강윤재 씨, 당신 좋아합니다. 운명의 여인도 기준이의 법칙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여자 안 만날 거야. 소담이가 누구야? 네가 좋아한다는 거니? 아니니까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쉬는 날 윤재랑 미술관 갔지? 아, 막말로 너랑 나랑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런 걸로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너 정말 최악이구나. 내가 네 때문에 깜빵 할 뻔했거든 이 새끼야! 네 누명 풀어줄게. 내가 다 해명해 줄 수 있어. 조금만 더 빠르게.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많이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야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그대 슬픈 마음을 많이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야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야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